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오 주님의 팔에 주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우리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아멘 그 크신 팔 넓고 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벗어내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아멘.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늘의 뜻 이 땅에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 주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위대하십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주님의 위대하신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대신 믿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행복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받은 행복한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로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더위와 추위로 삶의 터전들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으나 오늘도 올해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절기로 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행복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행복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빛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과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만 남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복한 일로 즐거운 일로 가득 차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쉼없이 달리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노래 명성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다니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택 길을 생각하다 아예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입니다. 시작. 성도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입니다. 성도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입니다. 네, 우리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지난주에는 열왕기 상에 대한, 사실 열왕기 상이지만 사무엘상부터 이어져 온 통일왕국의 새 왕의 삶을 조금 한번 돌아봤고, 오늘은 이제 분열왕국의 왕들에 해서 키포인트 하나만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보았던 그 표 한번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일왕국 세 명의 왕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1대 왕은 사울 위고,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 명의 인생을 바라보다 보니 아, 지키는 것,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로 나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되죠. 한번 다음 볼까요? 사울왕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처음에는 참 가난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솔루션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음입니다. 솔로몬은요, 주어진 축복을 못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각했고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 착각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었습니다. 솔루션은 뭘까요?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질문하는 거예요. 즉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전도자의 그 외침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행복한 감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나의 처지 상황에서 이렇게 돌려서 본질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 행복조차도 올려드리는 감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인생이 행복한 감사가 되는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며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어진 축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면서 인생을 보게 되었다. 인생의 핵심, 믿음이 있는 성도의 핵심은 지킴이다 라고 했다면 오늘은 뭘까요? 다음입니다. 분열왕국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수많은 왕들의 인생 가운데 길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길 저런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거기 핵심은 또 뭐냐? 길의 핵심은 선택이더라. 무언가를 선택하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열왕기상 중반부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물론 사울, 다윗, 솔로몬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길, 그곳에서 떠나가느냐 올곧게 바라보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분열왕국에는 정말 이 두 갈래로 나눠진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갈림길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를 선택하곤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손 한번 들어도 되나요? 네, 손 한번 들어보게 해도 될까요? 짜장면과 짬뽕, 나는 짜장면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볶음밥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짬뽕이 좋다. 거의 반반이에요.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세상에 전혀 없는 짬짜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있다는 것을 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짜장면, 짬뽕, 뭘 먹는 거 정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뭐 탕수육, 찍먹, 부먹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몇 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 다 하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 올 수 있죠. 근데 저희 셋째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안 하거든요, 저한테. 전화 안 하는데 왜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딱 받았더니, 아빠 뭐해? 나 예배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지금 아빠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갈 텐데 그거 좀 불러줘 얘기를. 무슨 인증번호인가 했더니, 여러분 그 이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 중에 총 쏘면서 하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약간 폭력성이 있다 보니까 요 나이대에는 인증을 안 해주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 아이는 고민했을 거예요. 인증번호를 불러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엄마인가 아빠인가,
누가 더 잘 불러줄까를 고민하고 아마 인격적인 아빠를 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불러줬어요. 네, 저는 뭐 그런 거에 조금 자유하기 때문에 불러주고 마음껏 놀아라 했기 때문에 제 아들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기도 하고 어쩌면 잘못된 선택이라서 나쁜 폭력성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은 조금의 유익, 조금의 손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열왕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더라. 자, 그러면 어떤 길일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일대왕인 사울과 비교하면서 사울의 길, 다윗의 길이라고 하지 않아요. 앞선 사울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되는 전사하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지만 사울의 길이란 말이 없어요. 솔로몬도 믿음으로 그 축복을 주어진 축복을 잘 누리고 영화롭게 살다가 끄트머리에 조금 이상해졌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길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솔로몬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의 길과 비교하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요 단순히 요거 조금 괜찮고 요건 조금 안 좋아, 요건 좀 손해인 것 같고 요건 좀 이득이네 라고 하는 다방면 속에서 뭐 이렇게 좀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과 진리의 대결 구도이고 끝은 너무나도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는 갈림길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길을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몇 군데 꽤 많이 다윗의 길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하나만 뽑았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아멘.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우로 어디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는데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한 사람만 골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길은 제가 어쩌다 보니 지금 최근 몇 번의 설교 중에서 그 어떤 핵심적인 왜 다윗이 은혜를 누려, 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 왜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 하셨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메시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추수감사 주일, 지난 주일 말고 그 전 주일에 기적, 은혜, 그리고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다윗은 모세 시대도 아니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도 아닌 기적이 거의 없는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은 큰 은혜의 고백을 낳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은 없고 애꿎은 고난, 억울한 고난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고의 고백을 드려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다 라고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주 수요일만 해도 지킴, 인생을 생각하다라고 할 때 사울왕은 겸손한 마음을 못 지켰고 솔로몬은 주어진 축복을 못 지켰지만 다윗은 넘어졌어요. 무너지기도 했어요. 약간 좀 교만의 모습을 보이는 인구조사 같은 것도 있고요, 가장 큰 흠이 되는 바세바 사건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끝까지 지킨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길,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인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다윗의 길은 완벽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사랑을 지키는 참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은 주저앉을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도, 잠깐 주저앉더라도, 조금 쉬어가더라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향한 그 사랑 지키며 나아가는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길은 요만큼 하고 넘어가려고요. 다윗의 길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길과 완전히 반대의 길로 나와 있는 사울의 길도 아니고 솔로몬의 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한다면 왜 여로보암의 길일까? 저는 질문이 들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일까? 일단 여로보암을 얘기하기 전에 이 열왕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에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관용어구적인 표현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쓰기도 하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였다. 이게 사실은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악한 왕들이 도배가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좀 세 명만 앞선 세 명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되었던 세 명만 한번 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입니다. 그렇죠? 3대 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까요? 네, 다음도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은 왠지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불지르고 거기서 자살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또 뭐라고요? 관용어구 같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번엔 몇 대 왕입니까? 5대 왕이에요. 아까 바하사는 3대 왕. 그럼 하나 다음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몇 대 왕이에요? 6대 왕이에요. 자, 제가 이걸 왜 했냐면요, 아합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그 왕 이전에 나왔던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아합 이전에 있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언급되어 있는 왕은 이 세 명이에요. 그러면 1대가 여로보암이니까 2대는 그런 말이 없네요. 3대가 바하사인데요, 4대는 또 없네요. 5대가 시므리고 또 연이어서 6대도 나오네요. 뭘까? 여러분 이거를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요, 이거는 쿠데타를 일으킨 왕들이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1대 왕이고요, 왕조를 이제 시작하게 되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2대 왕 나답까지만 이어지고요,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3대 왕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바사 아들 또 이어서 4대 왕 했다가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5대 왕이 되고요, 7일 천하밖에 못하고 불타서 스스로 그냥 불태워서 분신하고 오므리가 6대 왕이 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아들이 따라가는 건 뭐 그럴듯한 일이에요. 여로보암의 손자가 그대로 이어가는 것 많은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로보암의 증손자가 계속 그 왕 가문을 이어서 이 왕조가 이어질 때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표현을 성경에 안 써요. 근데 그 왕조가 끝나고 여로보암과 나답, 여로보암 왕조를 끝내버리며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완전히 그 왕가 멸족을 시켜버린, 여로보암의 그 왕가 자손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멸족을 시킨 바하사도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바하사 다음 그 아들 때에 새로 또 반역을 일으킨 시므리라는 쿠데타의 장본인은 또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시므리를 처단하고 또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한 가장 위대한 왕조, 위대하기보다 악랄한 왕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조 오므리 왕조는 또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는 거예요. 쿠데타를 통한 왕조의 변혁 속에서, 피바람 속에서도요, 지켜진 게 하나 있다면 핏줄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혈통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성씨는 지켜지지 못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 되게 궁금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뭘까? 패망의 길인데
저주의 길인데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바사가 되어보고 시무리가 되어보고 오므리가 될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여로보암이 보여준 불순종의 길을 통찰로서 아예 이 왕들에게 넣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그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결국은 돌이켜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이들도 어찌 보면 다윗 왕조에 있었던 한나라였잖아요. 통일왕국이었는데 그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추억하고 간 사람은 없고 왜 여로보암을 따라갔을까? 여로보암이 그들이 보았던 그들의 눈에 비쳤던 그리고 우리 왕국 남유다와는 별개로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로보암 하면 나쁜 길로 들어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로 하금 너희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힘들잖아 여기 베델하고 여기 북쪽에 단 이곳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세워줄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웠던 정말 최악의 인물 같지만 그는 굉장히 유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짝 지나가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여로보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시작.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을 큰 용사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 성품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요. 그게 누구의 눈에 들었냐면 아직 분열이 되기 전인 직전 왕이었던 솔로몬의 눈에 들고 솔로몬의 마음에 들 정도로 부지런하고 또 뭔가 능력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이라는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 일들을 감독하게 하는 총괄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고관에 세우게 되는 능력이 인정받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 장면 가운데에 남유다는 진짜 그래서 유다예요. 유다지파만 남고 베냐민지파 정도 좀 붙어가지고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 열 지파는 다 좀 북쪽으로 한 곳으로 대동단결하게 되는데요. 그 구심점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큰 용사로 솔로몬 눈에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덕망이 있고 인기가 있는 이 반대편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네, 솔로몬보다 더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아마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말 듣고 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했던 왕이라면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면에서 르호보암보다는 인간적으로 뛰어난 왕이 아니었을까 전국구 인기가 있었던 왕입니다. 그 내면적인 어떤 그런 성품적인 거나 그의 존재됨도 괜찮다고 방금 성경이 큰 용사고 부지런했다 표현했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인기도 있죠. 마지막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유엘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새번역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결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거대한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었지만 수도는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아래 남유다에 있는 거죠. 새로 수도를 세워서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다가 여기보다는 더 낫겠다 싶어서 분유엘성으로 바꾸면서 옮기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지금 이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식견과 수완을 볼 수가 있고 그는 이 일 이후에도 수많은 업적을 통해서 부국강병의 기틀을 다진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여로보암 하면 떠오릅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운 나쁜 놈,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 나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쓰셨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가면서 다시 남유다로 갈까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자기 인간적 모면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좀 자초했던 조장했던 그런 인물인 여로보암으로 알고 있지만 후대에 있었던 쿠데타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그 새 왕조의 왕들은 여로보암
인생은 여로보암처럼, 임금되면 여로보암처럼 저렇게 멋진 인기와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업적을 남긴 여로보암처럼이라는 그럴듯한 그 생각이 이 왕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영화 관상에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왕이기도 한데요. 이미지 하나만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포스터죠. 이게 관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수양대군인데 이정재 씨가 열연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재 씨를 보면 뭐 모든 배우가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정재 씨는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모래시계에 그 이 검도를 들고 막 고현정 씨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온 거에 여성들이 막 팬심, 저는 그때 감동을 안 했거든요, 별로.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중후해지면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연기했던 수많은 연기들 중에 또 단연 돋보이는 몇 가지 수작들 중 하나가 바로 그 배역 중 하나가 이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등장하는 그 신을 대한민국 영화의 몇 대 등장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신인데요. 여러분 수양대군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수양대군의 과오예요. 수양대군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양대군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명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0% 이상은 다 폭군으로 생각했을 거고 10%는 역사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네, 폭군. 근데요 김순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폭군과 명군 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는 그 일들, 그가 뭐 했습니까? 조카인 단종, 자기보다 앞서 왕이 된, 왕가의 핏줄을 이어가지고 한 조카인 단종을 왕위를 찬탈하고요, 나중에는 결국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명의 형제를 살해했습니다. 또 자기가 왕권을 찬탈한 다음에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기 아버지의 그 어떤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성삼문 등 사육신을 제거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던 사람도 역시 이 수양대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폭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 김순남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세조 이 수양대군은 여진족을 토벌하고요,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북방 오랑캐인 여진족을 제대로 토벌하고요,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완비하고요, 그 유명한 경국대전을 편찬해서 이 김순남 교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를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든 거는 조선시대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막 암크리니 뭐니 뭐 이렇게 평가받았고 그가 장영실과 함께 만들었던 뭐 회시계니 물시계니 그닥 크게 막 그러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했던 그 업적들은 조선왕조의 경제적 기틀, 정치적 기틀을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후대는 그를 명군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가 행했던 끔찍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결과인가 과정인가를 따지는 게 역사의 관점이기도 하고 이것은 개혁인가 이것은 폭력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조 수양대군을 썩 좋은 왕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조 이후에 세조 뒤이어서 나타난 왕들은 대체적으로 이 세조라는 왕을 롤모델로 적용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워낙 잘했으니까. 그가 행했던 어떤 왕의 찬탈과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무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수양대군의 아들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 뒤에는 이 변화 속에서 결국 어쩌면 아 저게 내 롤모델이다, 임금이라면 수양대군처럼, 임금이라면 세조처럼 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사가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은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성품도 괜찮았고 전국구 인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읍도 잘 옮겨가면서 지혜롭게 자기 나라를 지킬 줄 알았던 괜찮은 명군 같아 보이지만 역사의 평가를 넘어 성경의 평가는 그는 잘못된 길을 보여준 잘못된 길에 창시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삶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아유,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인생이 너무 부럽습니다. 라는 세상의 평가들.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럴듯한 회사에서 뭐 남 부럽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 조금 더 여유도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 다들 괜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없다면 돈 많고 명예 있고 그럴듯한 인생, 세상이 인정하는 인생이 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바라보주는 사람의 평가지, 여러분 역사가 평가하고 성경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요 그럴듯한 길이 참 많습니다. 그런 길들은 참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 전도사로, 즉 보람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수련회 장소, 그때는 막 수련회 장소 막 알아보는 거를 연초에 맨날 했어야 돼요. 막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가는데요, 경기도 어딘지 기억도 안 나요. 마석이었나 어딘가에 갔는데 뭐 잘 알아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행인에게 물어봤어요. 요 수련원을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요 너무 친절하게 상세한 설명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면 된다고 알려줬는데 아니었어요. 잘못된 길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냐, 아니면 거기라고 생각하고 오해해가지고 착각해서 실수로 알려준 거냐. 아마 후자겠죠.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줬지만 길을 잘못 가르쳐주니까요 꽝입니다. 자, 잘 가르쳐주지만 퉁명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못 가르쳐주지만 친절한 분이 있어요. 누가 더 나을까요? 만약에 그 차이가 5분 정도 헤매는 거면 뭐 잘 못 가르쳐줘도 친절한 분이 좋아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게 1시간 걸리고 2시간 헤매게 만들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알려주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하는 길이라면, 잘못 알려준 그 길이 지옥을 가게 하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안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럴듯한 길은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친절하게 다가와요. 부드럽고 상세하게 다가옵니다. 가끔 여러분 뭐 전화 같은 거 받으면서 무슨 상품 안내하거나 이런 거 들으면 투박한 사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절하다 해도,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진다 해도 잘못 가르쳐준 길이면 그 길은 꽝입니다. 왜? 영적인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은요 그럴듯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은 그럴듯한 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내가 요 길로 갔더니 이렇게 인기를 얻더라,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업적을 쌓았고 결국은 왕은 왕이야, 내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듯한 길을 보여주었기에 쿠데타를 일으킨 수많은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지만 결국 저주와 파멸의 길을 걸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갑자기 멋진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훨씬 큰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왕의 인기를 듣고 얻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십수년 동안 고생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도망다니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왕이 오른 다윗의 길,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윗의 길도 아닙니다. 다윗의 길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니, 남아있지만 확장된 완벽한 길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참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신약 성경의 첫 복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길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예요. 로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 듣고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길이 아브라함스 로드예요. 그 길 갈대아 우르에서 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내려와가지고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경부 고속도로 같은 88 고속도로 같은 그 길, 그 길이에요. 그런데요, 이 길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는 웨이로 바뀝니다. 웨이.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다윗의 길로,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요거 NIV로 찾아보면 다윗의 웨이로 나와. 웨이. 데이빗 웨이. 웨이는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바. 우리가 가야 갈 그 길. 그냥 꼬불꼬불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향하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 웨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향했던 그 길,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길. 근데요,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을 지나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고 다윗은 그 웨이, 그 길을 향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길 자체이신 분이죠.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영어입니다. Jesus and Lord. I am the way라고 했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I am the way가 뭐예요?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로드, 순종의 길이었죠. 정처 없이 떠났던 믿음의 길이었죠. 그 길 그대로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웨이를 보여줬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것이 사랑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고 본이 되었다면,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그 길 웨이로 향하라 라는 부름이 있었다면, 이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시는 단 한 분,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기로 갈 수 있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너희들이 함께 걷길 원하고 그 길은 골고다의 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선택들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조금의 유익, 조금의 손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생명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사이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진정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길,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는 그럴듯해 보이는 길,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 친절한 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길이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죽게 하는 길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너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걸었던 길, 어쩌면 좁은 길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길,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행복하게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믿음의 길이 있음을 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열왕기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가운데에 때로는 많은 이들이 선택했던 그 길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럴듯해 보였던 길이었기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 같은 길이었기에 그 일을 매력적으로 느꼈고 그 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상세했고 복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파멸의 길이기에 십자가의 그 길은 저주의 길이기에 좁은 온전히 길의 삶이 거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처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우리 삶의 그 앞에 펼쳐진 갈림길 속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을 쓰는 영역에 있어서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에 있어서
저로 마음의 길을 위해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 주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이제는 더 나아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은 부활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직접 내가 길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뚜렷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갈림길을 보지만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인지 다윗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물질을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럴듯해 보이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단호하게 믿음의 눈을 떠서 다윗의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길로 완성된 그 길, 다윗의 길을 넘어 예수의 길로 완성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잠잠히 묵묵히 한 걸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 계신 그곳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단 하나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생명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빛나는 그 형상을 바라
찬양하리 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큰 행사를 치렀는데 저녁에 찬양제까지 포함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틀 만에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큰 행사를 지나서 노회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연달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좀 벅차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제가 기대한 건 아닌데 막 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국밥이 맛있다고. 명성교회 오신 분들은 명성교회보다 맛있다고. 제가 명성교회랑 비교하지 말라고 어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국밥도 맛있고 또 뒤에 여선교회에서 간식도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친절하게 섬겨주시고 중창단도 찬양대를 대신해서 딱 10명이 섰는데 그 아름다운 하모니로 또 너무 귀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 올려드리고 목사님들이 다 차 한 대씩 갖고 오니까 주차장이 꽉 차요. 차량부가 친절하게 얼마나 애써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교육자들, 직원들, 장로님들까지 너무너무 수고해서 노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 안에서 규모가 있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마 2년 반마다 한 번씩 오게 되는 노회인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은혜롭게 잘 치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노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조기풍 장로님이 서울 동담노회 부노회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감탄이 안 나오는 건데 10년 만에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보에도 넣으려고요. 제가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주보에도 넣을 예정인데 오늘은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니까 우리 수석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감당하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시작.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대가 오늘 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왕기 상 하를 오랜 기간 동안 수요예배 강해로 마치고, 지난주에는 통일왕국의 이야기를, 오늘은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길,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온전히 새기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끝까지 지키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두 가지 갈림길, 그럴듯해 보이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그리고 넘어 완성하신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을 지나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어서 노회까지 큰 행사들을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감정이 상하면서까지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위로하심, 격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인생 가운데 영적인 형통,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를 마쳤지만 노예는 여전히 불안하고 갈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서울 동남노예가 다시 화해하고 잘 함께 마음을 모아 한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기풍 장로님 분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부름으로 부르셨다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함께 그 마음 모아서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이때에 새누리 명성교회가 노예 안에, 이때에 새누리 명성교회가, 한국교회가 해야 될 그 일 잘 감당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 이 수예배 자리를 지킨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길, 세상적인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힘겹지만 어렵지만 바른 그 길, 다윗의 길, 더 나아가 예수의 길로 나아가리라, 그 길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